진짜 깊다. 오 와우. 좀 큰 거 하나 던집시다. 중간에 시작. 빠 와우. 너무 넓어서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. 너무 넓어서 일단은 저쪽 호박석 같은 걸로 먼저 갑시다. 빛이 나네 이걸 하면. 그럼 뭐야, 지저가 이만큼 있는 거야? 지상이 이만큼 있고 하늘이 이만큼 있고 최소 100시간은 할 수 있겠다. 오오오 스타일 보코블린들 나오고. 오 뭐야, 보코블린 뼈 공격력 진짜 세다. 스타일 히녹스랑 두꺼비랑 섞어놓은 것 같아. 어, 또 나오네? 어디있다 나왔지 얘들? 아 꽃을 먹는구나 얘들. 야 이거 피곤해진다. 야 이러면 피곤해지는데. 아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얘들. 그만해 그만해. 불 좀 끄지마 나 무서워. 아 얘 바위 바위 바위. 오케이 발 부수고. 오, 여기에 맞네. 많아 많아. 여기는 무조건 파밍 다 해야 돼. 다 필요해가지고. 아 이거 풀어주네. 이게 또 치사하게 체력 회복은 안 해줘. 어 의외로 조나늄 나쁘지 않게 모으겠는데요. 조나늄 노가다 정도는 하고. 오 뭐야 오오 뭐야. 오 뭐야 너무 약해. 뭔데 아니 뭔데. 좋습니다. 드디어 사진기 되었습니다. 야 시한폭탄이랑 섞을 수 있니? 이래도 되는 거야? 안 터지는 거 맞지? 아니야. 아 터지잖아. 아 잠깐만 우리 빨리 저기 그거 좀 하자. 배터리 만들어주는 애한테 한번 가봅시다. 한 칸 너무 답답하다. 어디로 가야 하지? 얘는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애고 재련 골렘 얘인가 뭔데 얘인가? 조나늄 이게 필요하잖아. 어 뭐야 또 와야 돼? 다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. 이게 100개가 필요한데 그럼 몇 번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와야 하네? 뭐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으니까 리토의 마을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. 자연스럽게 말 타고 가도록 합시다. 어 선풍기다 선풍기다. 말 시원하게 해줄게. 갈기 휘날리는 거 봐. 말 시원하게 해주려고. 오 쏘리? 뭐야 이 사람들 단체로 어디 가는 거지? 뭐야 이 사람들 비장하게 어디 가는 거야? 같이 싸우러. 야야 야, 갑자기 나 안 갈 건데. 나 안 도와줄 건데. 갑자기 나를 왜 끌어들여. 단체로 싸워보자. 에이 어그로 끌어야지. 오케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싸워. 야 보스 비겁한 거 봐. 야 잘 싸운다. 복골이 불린 한 마리를 6명에서 공격하고 있어. 너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. 차카리코 마을이랑 하테노 마을을 가도록 합시다. 와, 야 진짜 깔끔하다.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죠. 너무 깔끔해서. 오 계획대로 됐고. 여기 밑에 뭐지? 오 야 하필.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불이에 떨어졌지. 야 천재인가? 싸울 수 있어. 아잇 어 뭐야. 어 아는구나 이거. 이거 시간 지나면 터지거든요. 오 애들 이게 뭔지 안다. 어? 바본가? 모르는 거 같은데? 여기가 딱 윈드봄 쓰기 좋은 공간인데. 아 여기서 바로 딱 날아가면 딱이지만 정석대로 게임을 즐길 거니까 그런 거 없어. 사실 이게 리발의 상위호환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지붕이 없으면 되게 불편하다. 리발이 좀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. 야 편하다. 너무 좋다. 야 오 방금 역재생으로 해가지고 좀 멋있었어. 어? 뭐야 쟤? 호러블린 처음 보는 애. 아이 야 잠깐만. 야 아니 확실히 이번에 몬스터들이 좀 징그러워지긴 했어. 좀 더 자극적이야 예전에 비해. 떨어져. 어디 건방지게. 모리블린이랑 리잘프스 합친 느낌. 조명 동굴어. 먹은 사람의 몸이 빛난대. 먹자 궁금하다.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수호의 방패 얻었고. 아, 야 이거 좋은 시스템이다. 이거야 이거. 괜히 인벤토리 꽉 찼는데 막 불편하게 버리고 다시 열고 이렇지 않고 바로 여기서 즉석에서 버릴 수 있게 해주네. 아 진짜 확실히 이런 게 전작에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거야. 이렇게 해야 돼. 야 나 좀 내보내줘 제발. 나간다. 아 여기 길 아닌데? 오 마요이 때리면 돈 줘? No. 돈은 안 주네. 바로 위야. 근데 밑에 우리 바위록 있다. 바위록. 아 저거는 못 참지. 잡고 가자. 하우스록. 얘네가 아예 집이라서 하우스록. 귀엽네. 오! 생각보다 세네. 그렇지. 날아가고 착지해주고. 올라가는 길이 어디니? 어디로 올라가? 그냥 올라가? 야 못 올라가는데? 안 올라가지는데? 야야 안 올라가지. 안 올라가지! 뒤로 가야 하나? 아우 되나? 오 된다! 오케이! 내려가! 이제 시간 다 왔어요. 스태미나가 없어요! 어디? 그렇지! 끝! 그렇지! 하트 바위.
와 공격력 13 좋네. 가던 길 마저 갑시다. 탑 하나 가려고 했다가 이것저것 많이 했어. 조망대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. 잠겨있어? 밑에서 들어가는 건가?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갔던 그 동굴이 맞는 것 같은데. 딱 마지막 여기, 여기가 중앙인 것 같죠? 대놓고 있네. 딱 그렇지. 아우 좋아 좋아. 막혀있을 땐 항상 토레로프를 생각합시다. 바로 카카리코로 갈까? 카카리코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보도록 합시다. 오 이게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 포탈. 카카리코도 많이 바뀌었다. 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. 사당 먼저 깨고 갑시다. 빨리 스태미나 늘려야 돼. 일어서는 겁. 이건 뭐야? 오뚜기. 이거 오뚜기 같은데? 오! 오 죽을 뻔했어. 죽을 뻔했어. 재밌네요. 저 오뚜기 같은 걸 이용해서 빡 일어서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. 오 이렇게 쓰잖아. 리버레크로 한번 돌려줘야죠. 고! 으아!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 완벽하네요. 아 이런 식으로 머리만 잘 쓰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. 사당 눈 감고도 깨는 거야. 한 번 더 붙이는 것 같아.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세게 내가 여기 올라간 다음에 그렇지! 아하!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다. 그리고 저기 캡슐 뽑기 있다. 오랜만에 뽑기 한번 하러 갈게요. 여긴 또 어떤 캡슐을 줄지. 내가 봤을 때 오뚜기도 줄 것 같아. 오! 열기구! 열기구 처음 얻었어. 오뚜기! 봐봐. 내가 말한 대로 오뚜기 나왔죠? 커다란 타이어! 타이어가 아무래도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타이어가 좋아, 타이어. 아 뭐야 타이어 하나도 안 나왔어. 망깨마냐 이거. 아니 어 나왔어 나왔어. 두 개 나왔어. 와 진짜 너무하다. 여기에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? 그러면 반딧불이를 넣어. 그러면 반딧불이 나와? 아니 아니야. 야 이 자식아. 내려놓자마자 날아가는. 아 현실적이네. 나는 반딧불이가 나와서 날아갈 줄 알았거든. 내려놓자마자 날아가는. 이제 마을을 좀 돌아다녀 볼까요? 저기 있네. 떨린다. 그대로네. 하야 카카리코 마을의 족자. 얘 이제 말 잘한다. 예전에는 말도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. 이 부유고리 유적에 결코 그 누구도 다가가선 안 된다고. 인파 만나러 가자. 인파. 인파 어딨어? 그럼 그대는 오늘부터 족자이더라. 야 인파 이거 야 너무하네.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? 할머니는 뭔가를 알고 있어. 눈치가 빠른 할머니라니까. 유적한테 가볼까요? 아 못가 못가. 어? 카리우 얘 갠데? 무너진 성벽 옆에 있던 앤데. 답조하는 사람은 정신 좀 차렸을까요? 헤어가 된 걸 보니 정신 차렸나 본데요? 옷 좀 바꿉시다. 옷. 아직도 은밀셋을 팔진 모르겠는데. 와 야광셋을 바로 파는구나. 아 은밀셋 있네요. 그러니까 물가가 좀 많이 비싸졌어요. 좀 고생을 시키기 위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.